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은 월요일 밤 11시 23분입니다. 사무실에서 막 돌아왔고 오늘도 녹화를 하려고 해요. 자, 제가 두 편의 반다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최근에 며칠 동안 올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다의 입장문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고 또 하나는 반다의 힉힉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올렸죠. 오랜만에 캄보디아 힙합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좀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피드백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이제 반다가 기존의 스마트와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여기 셀카드라고 하는 회사 예 같은 역시 경쟁 모바일 회사라고 들었는데 이 회사와 반다가 이제 손을 잡고 타임 투 라이즈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새로운 엠베서더가 되었죠. 이 회사만큼은 반다에게 정산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전 아직 이 영상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고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이겠죠? 아, 그리고 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부 분들께서 저한테 야, 너는 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는 영어와 베트남어 자막을 달고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는 태국어 자막을 다는데 크메르어 자막은 달지 않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이미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저작권 프리, 카피라이 프리 크메르 폰트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프리 크메르 폰트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크메르 폰트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URL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크메르 폰트 자막을 왜 안 달고 싶겠습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반다와 셀카드가 손잡은 타임 투 라이즈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은 송하처럼 보이죠? 맞는지 모르겠네. 아침 먹나봐요. 되게 영상 잘 찍는다. 뭔가 음악 작업기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런 거 좋아. 트래비스 스캇 유튜브 채널 가도 자기 음악 작업기 같은 거 올리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해. 누굴 기다리나 보네. 만탄? 만탄? บ่งยังมีสนวนมื้อเตียดเทียงอ่ะยิ่งเพอร์ซันนอลที่นั่นตัวครูติ๊กบ่งถือเพลง10 ปีแล้วนะนั่นแหละยิ่งจ้องสู้
Đây là máy của bố. Producing của anh là artist của nhau. Đây là máy cái từng ngày của nhóm về mình cái đây là máy tăng về chập đam chưa muốn ôm cọc máy mẹ. Ngày mùi nó nhóm ban làm từ sân đài nơi bắt tay kèo, nhóm ban khơi nơi à ca sân đài bọc kê chứ nè. Đời sao kia dục ôm cọc bù ra bạc kê từ mình chưa mùi đơn thay. Kronika, Camero의 어떤 전통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을 요즘 음악에 접목시키는 거를 하고 싶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사실 이 오리엔탈적인 사운드를 힙합에 접목시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려면은 너무 오리엔탈적이고 너무 토속적인 사운드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죠. 힙합의 느낌도 굉장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힙합의 멋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차원에서 오리엔탈적인 각 나라의 사운드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지. 잘만 만들면 이건 진짜 끝내주는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아티스트의 역량이 중요한 거지. 저런 피리 소리 말이야. 저거 어떻게 잘 비벼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 오우 오우 괜찮은데? 오, 굉장히 흥미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소피아라는 가수의 보컬을 봤나 봐요. 어, 이렇게 간접 광고를 하면서. Yeah. Okay. Okay. See you. Bye bye. 팬들한테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진짜 중요해요. 감각적으로 영상도 잘 찍네. 어, 들어보자. 오! 오, 이거 되게 좋은데 비트가? 오! 어, 이거 비트 진짜 좋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리엔탈적인 사운드를 힙합에 잘 접목시켰을 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비트가 완성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좀 멋있는 힙합으로 변신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그 사례를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이에요. Get Your Freak On 같은 경우는
아마 힙합 좋아하시는 힙합 팬들은 굉장히 잘할 거예요. 특히 그 사운드는 되게 일본식 트렌디셔널한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 팀벌랜드가 트렌디한 느낌으로 비트를 굉장히 잘 살린 음악이었어요. 그 특히 개초 프리콘 같은 경우는 미스 엘리엇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하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게 만든 곡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꼽는 곡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G-Dragon, GD의 닐리리아입니다. 닐리리아 같은 경우도 한국의 그 전통 민요 중에 하나인 닐리리아라는 동명의 그 곡이 있어요. 샘플링을 이용해서 힙합으로 만든 곡인데 그 곡에도 미스 엘리엇이 피처링을 했죠. 그 두 곡은 전혀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엄청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완성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은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존나 멋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리엔탈적인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힙합을 만들 때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촌스럽게 안 만들면 돼요. 존나 멋있게 만들면 돼요. 지금 반다는 존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와, 이 비트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 got a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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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ime to rise. Oh,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였군요. 스마트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알고 나니까 뭔가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다가 이런 말을 마지막에 했죠. 나는 이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재 반다의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면서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주저앉기 싫다. 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Time to Rise라고 제목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올 비트의 이름이 Time to Rise가 되겠죠? 아, 이거 어떻게 음악이 빌드업돼서 완성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제이지도 Fade to Black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기가 그 정규 앨범이었던 The Black 앨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작업기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제이지가 팀벌랜드도 만나고 링 루빈도 만나고 뭐 포레어 윌리엄스도 만나고 저스 블레이즈랑 작업도 하고 카니에랑 작업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면서 저도 그걸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반다가 실제로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서 빌드업을 시키고 세상에 자신의 음악을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반다의 팬들, 힙합을 좋아하는 힙합 팬들이라면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회사의 앰베서더가 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좋은 비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랩을 하는지를 팬들한테 보여주는 또 중요한 비디오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